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핵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27%나 된다고 합니다. 발전소 한 개가 늘어날 때마다 이 확률도 같이 올라간다고 해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는 총 447개. 그중 미국이 107개이며 프랑스 58개, 일본 54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21개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핵사고는 주로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핵사고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동국대 김익준 교수는 우리나라 핵사고 확률을 27%로 계산했습니다. 더욱이 밀집도까지 높아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주장입니다. 핵발전소 개수가 우리나라 전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을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 짓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지을 거기 때문에 발전소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핵사고 확률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2024년까지 신원자력 발전소 13개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핵사고를 둘러싼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리와 월성에 신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져 21개에서 23개로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반대 측은 일본의 경우 모든 원전을 중지시켰지만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핵발전소 지금 한 개도 없지만은 전부 전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블랙아웃도 없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결국 부족한 전력 생산을 위해 핵에너지 대신 태양광과 같은 자연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회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총회 차원의 탈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교회가 친환경 에너지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했고 스위스와 벨기에도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대만 등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핵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핵사용으로 비롯된 위험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세 조건과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국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세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변화 전반을 논의하겠다며 만약 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경우 과세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북한 황해남도 지역에서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한 데 대해 북한이 내부 문서에서 과도한 군량미 공출을 원인으로 지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의 한 북한 무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조선노동당이 작성한 내부 문서에 농장 세대가 군량미를 보장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식량난의 원인이 군 공출에 있음을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황해남도 연안과 백천, 황해북도 개성시 일부 지역으로 집단 농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며 지난해 여름 발생한 수해로 곡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이라면 꼭 방문해볼 만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순교 유적 공원인데요. 이인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시내 둔덕동에 위치한 손양원 목사 순교 유적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가 1950년 9월 28일 공산군에 의해 신앙을 지키다 총살된 순교 현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념비만 있었는데 이번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수시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새 순교비와 조형물에는 사랑과 화해를 뜻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수 시내를 조금 벗어나면 만나게 되는 여수시 율천면 애양원. 이곳 역시 선교유적 사업 일환으로 70억 원이 투입돼 최근 손양원 목사 유적지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리모델링된 순교기념관에서는 손양원 목사가 사용했던 유품과 사진, 설교 원고, 오래된 성경책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뭐 주일학교 학생들 좀 뭐 너무 무겁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지금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이 이제 전시관마다 다 소개가 되면서 기념관에서 나오면 손양원 목사의 9가지 감사와 순교의 열매를 상징하는 기념탑이 눈에 띕니다. 너른 잔디밭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구성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추모의 공간, 그죠? 예전에 있던 그 기념관을 리모델링해서 3D 영상관과 여러 가지 그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물들을 만들었고요. 여수와 연관된 12명의 순교비를 지나 오솔길을 따라가면 손양원 목사 가족 묘지도 나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살해한 좌익 청년을 양아들로 삼으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순교한 손양원 목사와 두 아들 동인동신의 묘소입니다. 순례객들은 이곳을 돌아보며 손 목사 삼부자의 순교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 구상된 손양원 목사 유적지 공원화 사업은 여수교계와 현 김충석 여수시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또 엑스포 바람과 함께 많이 지르셔가지고 가보셨겠지만 아주 유적지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손양원 목사 유적공원. 여수 세계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는다면 여수 방문의 의미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지난 1895년 조선에 들어와 우리나라 복음 전파와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들이 서울 양화진을 찾아 가족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참배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3세인 전 서울 외국인 학교장 리처드 언더우드와 한국에 거주 중인 4세 피터 언더우드, 5세 말리사 언더우드 등 후손 5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묘역 주변을 정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27년생으로 후손 중 최고령인 리처드 언더우드는 양화진 묘역이 어릴 때부터 가족이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렸던 장소라며 통일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땅을 찾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이름이 원득한인 리처드 언더우드는 6.25 전쟁 당시 한미 정전협정 현장에서 통역장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안은 서울 외국인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평화열차 프로젝트를 위해 2주간의 일정으로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사팀은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평화열차 프로젝트는 WCC 총회 참가자들이 독일 베를린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평양과 부산까지 이르는 거리를 기차로 이동하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입니다. 답사팀은 5월 30일 베를린 한인교회와 독일교회 에큐메니칼 지도자들과 첫 회의를 열어 오픈 예배와 통일 세미나, 촛불 예배 등 베를린에서 진행될 거점 지역 행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평화열차 소위원회 위원장 나핵진 목사는 WCC 총회가 열리는 내년이 한반도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총회 주제 가운데 하나인 평화를 어떻게 한반도와 전 세계로 확산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협의회 폴 오펜하임 아시아 담당 국장은 평화열차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WCC 부산총회에서 독일교회도 한국과 동역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가 창립 60주년 기념대회를 갖습니다.
지난 60년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탈북 세터민 등 소외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오는 14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기념대회는 갱신과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전국에서 목회자와 성도 15,000명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음악회, 3부 역사적 고찰에 이어 4부에는 탈북 세터민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며느리 등 소외 이웃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고신총회는 60주년 기념사업으로 국내외 중심도시의 기념교회를 개척하며 교단 차원의 장기기증 서약과 헌혈운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총회 주제를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CCM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가스펠스타 C가 시즌2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예선은 7월 7일 부산과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광주, 호남, 대전, 충천, 경기, 강원, 서울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오디션을 병행하고 합격자에게는 한국행 왕복 항공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차 예선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캠프 형식으로 치러지며 영성훈련과 멘토들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아울러 오직 주님, 나의 고백을 주제로 한 CCM 가사 공모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스펠스타 C 시즌2 본선은 10월 12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활동 지원비 5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참여연대가 오는 4일 국회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개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합니다. 경제 민주화, 민생 살리기, 복지 확대, 민간 사찰, 쌍용차 사태 등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반대 운동을 위해 100여 명의 활동가들이 2012 강정마을 생명평화 활동가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6월 2일 강정마을 일대에서 제12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전국 시민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이 오는 8일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학교폭력 종합대책 시행 4개월 실효성과 보완점에 대해 세미나를 갖습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 생활지도 부장 등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2012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소양성결교회 이원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감리교 사태와 찬송가 공회에 대한 특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16도, 서울 광주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1도, 대구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바로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는 겁니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안들을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